자, 이렇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역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을 고발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외경제연구원이 유럽지부 설치를 위해 김 원장을 출당에 동행시켰다며 유럽지부 설치가 거부된 실패한 로비라고 말했습니다. 로비였음을 인정하냐는 논란이 일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바로속히 김 원장에 대한 문제를 해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했지만 속으로는 생선을 노리는 도둑 고양이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김 원장이 갈 곳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야당 의원이었다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사안이라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가 직접 고발 조치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착수를 독려하길 강력 촉구합니다. 로비성 출장 의혹에 민주당은 당시 관행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 사례도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